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과일 샌드위치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양상추와 오렌지, 토마토, 치즈 몇 장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도 사과, 배, 파인애플 여러 가지 과일들 다 활용하시면 돼요. 키위도 사용하시면 되는데 너무 새콤한 키위는 그러니까 키위도 조금 적당하게 잘 익고 맛있는 키위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먼저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소스를 만드는데 요 마요네즈와 머스타드 소스를 약간 섞어서 그런데 저는 지금 마요네즈 미리 섞어 놓은 요거밖에 없어서 이걸 그냥 쓸게요. 마요네즈에 머스타드를 섞은 겁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섞어 놓은 거거든요. 약간 노랗게만 해주면 돼요. 마요네즈 3스푼에 머스타드 약간만 섞으시고요. 단맛 나게 해줘야 되거든요. 꿀이 몸에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꿀을 넣어주시고요. 꿀이 몸에 안 받으시는 분들은 올리고당을 있죠? 올리고당을 한 2스푼 넣어줄게요. 과일 샌드위치이긴 해도 과일이요. 상태에 따라서 맛이 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소스를 약간 이렇게 단맛 나게 해놓으면 더 맛있습니다. 오늘 과일 샌드위치 달콤하고 새콤한 그런 맛이에요. 준비해 주시고요. 토마토와 오렌지는 썰어 두겠습니다. 자, 오렌지부터 미리 씻어서 이렇게 까야 됩니다. 오렌지를요, 이렇게 끝에 칼집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내는데요. 속까지는 칼 끝이 가지 않고 껍질 부분만 살짝 이렇게 잘라지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쉽게 깔려면 이렇게 이렇게 슬라이스를 해줍니다. 이 속에 이 하얀 거 이거는 좀 떼내주시고요. 토마토도 잘라줍니다. 토마토 한 두 개 정도만 잘라줄게요. 제가 어제 사놓은 바나나가 있어서 바나나까지 하나 썰어 보겠습니다. 다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키위나 오렌지 같은 거는 너무 새콤하잖아요. 근데 오렌지도 맛있게 잘 익은 건 좋아요. 근데 키위도 맛있게 잘 익은 건 좋습니다. 너무 새콤한 걸 많이 넣으면 샌드위치가 신맛이 강해지거든요. 맛있게 잘 안 익었으면 조금만 쓰시면 돼요. 빵도 금방 가꾼 거 말랑한 거 말고요. 약간 하루 좀더 지나서 약간 조금 형태가 좀 잡혀있는 빵이 좋습니다. 버터 이런 거 안 바를게요. 그냥 바로 소스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발라두고요. 위에다 올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딸기잼이나 뭐든지 다 괜찮습니다. 저는 사과잼이거든요. 자, 사과잼 만들어 놓은 거를 하나 발라주고요. 과일 샌드위치는 이렇게 달콤해야 맛있습니다. 사과잼 발라도 되고요. 집에 있는 잼 뭐든지 다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는 딸기잼 있는 거 한번 활용해 볼게요. 이렇게 두 가지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있는 잼으로 활용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다 양상추를 깔아주겠습니다. 모양대로 사각형으로요. 양상추 좋아하시면요 많이 깔아주시고요. 양상추 사이에요 중간에 이 마요네즈 머스타드 소스를 이렇게 조금 뿌려줍니다. 안 문질러도 돼요. 이게 눌려서 저절로 나중에 탁 퍼지거든요. 양상추 좋아하면 자, 더 깔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요 치즈를 깔게요. 자, 치즈 좋아하면 한 장 더 깔아도 됩니다. 치즈가 많이 있으면 한 장 더 깔아도 되고요. 하나만 깔아도 돼요. 자, 이렇게 생긴 치즈도 괜찮고요. 또 이런 색깔의 치즈도 괜찮습니다. 어느 치즈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좀 넣어주시고요. 토마토를 넣어줍니다. 자, 소스 남는 거 있으면 중간에 한번 조금만 그리고 오렌지 자 남는 소스는 맞아 여기다가요 토마토 같은 거 더 얹고 싶으면 이렇게 좀 더 얹어도 돼요.
그리고 오렌지를 더 얹고 싶으면 이렇게 더 얹어도 됩니다. 이렇게 얹고요. 그리고는 이제 바나나도 준비했으니까 이게 바나나나 이런 과일들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랩으로 꽉 잡아줘야 되거든요. 바나나도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소스 발라두었던 빵을 올려둡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건 여기서요. 랩으로 꽉 씌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미끄러워서 드시기 힘들거든요. 랩을요. 잘라서 랩을 이렇게 꼭 싸서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러면 맛있는 과일 샌드위치가 됩니다. 꽉 눌러줘야지 이게 안 풀리거든요. 그래야지 과일이 안 미끄럽고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과일 샌드위치 완성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